예, 반갑습니다. 드라이버 팁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부산에 사시는 그 남자분이 직접 그 들고 오신 제품이에요. 이 노트북을 원래 쓰시다가 이제 하드를 제거를 하고 고하드는 그냥 외장 그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그 저장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처음에 이 노트북 안 쓰시려고 하셨다는데 그러다가 다시 좀 사용을 해야 돼서 새 하드를 이제 집어넣고 다시 이제 부팅을 해봤는데 그 윈도우 진입도 안 되고 설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서비스 센터에 한번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현재 지금 그 보드 불량 판정을 받고 오셨어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스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고요. 하드도 예, 정상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 동작 상의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아수스 같은 경우는 F7번 누르시면 그 이지 모드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죠.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시큐어 부트 부분입니다. 예, 시큐어 부트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 지금 그 시큐어 부트가 지금 액티브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끄지 않으면 USB나 이런 매체로 지금 부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게 그 변경이 안 돼요. 화살표 키나 뭐 마우스 키를 눌러서 이게 키 매니저먼트를 제거를 하고 부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풀리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변경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부팅 USB입니다. 부팅 USB인데 간혹 이렇게 그 시큐어 부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정말 드물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저 항목을 키를 삭제를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변경 항목 자체가, 아예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큐어 부트 항목에서 이키 매니지먼트를 삭제를 해야 지금 이 액티브되어 있던 게 변경이 가능한데, 이게 전혀 안 돼요. 혹시 해서 이 디폴트로 넣으려고 해도 디폴트 항목도 지금 잠겨 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목에 F9번을 누르게 되면 옵티마이즈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F9번을 눌러도 전혀 이게 디폴트 항목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바이오스 설정을 뭘 건드리시다가 이게 지금 잠긴 상태예요. 잠긴 상태인데 지금 뭐 해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USB를 꽂고 부팅을 하게 되면 예, 부트 메뉴로도 이 메뉴도 안 먹네요. 예, 부트 메뉴도 지금 뭐 전혀 다른 항목들이 예,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겨우 해봐야 이게 몇 가지 옵션들 정도가 들어가지긴 하는데 예, 이것도 지금 항목만 들어가질 뿐이지 내부 그 변경 자체가 예,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도 지금 잠겨서 아예 접근이 안 되고요. 예, 좀 난감한 예,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드민 패스워드가 인스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지금 보시면 어드민 패스워드 부분은 아예 접근이 안 되죠. 이, 왜 걸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금 패스워드 때문에 지금 전혀 동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제도 안 되는 상태고요. 한마디로 그냥 뭐 화면만 나오는 상태죠. 디폴트 키도 전혀 안 먹고요. 이 부팅 매체를 넣게 되면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 부팅 매체를 못 찾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시큐어부터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예, 지금 보시면 예. 셋업에서 그 시큐어 부트 항목의 그 정책을 이렇게 확인하라고 지금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혀 뭐 아무런 동작이 안 됩니다. 이 상태 같으면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죠.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이오스를 뭐 어떻게든 초기 바이오스로 바꾸든지 뭐 아니면 리셋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지 일단 저게 풀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증상은 봤으니까 예, 준비를 조금 한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바이오스를 예,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 모델 명이 정확해야 되겠죠. 지금 바깥상에 표기로 되어 있는 거 지금 모델명 해서 A401U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이시면 A401UQ-FA123T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때는 이걸 참조를 하셔서 예, 찾으시면 됩니다. 아수스 모델도 조금 좀 헷갈리게 좀돼 있긴 해요. 예, 일단 지금 보이시는 대로 401 UQ라는 걸로 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수스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예, 모델명을 예, A401 UQ 예, 있네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예, 나오죠. 드라이브 앤 툴. 예, 거의 바이오스 앤 펌웨어. 예,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밑에 보시면 401UQ가 있고 또 UQK가 있어요. 예,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좀 헷갈려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아까 그 제가 그 바이오스 화면에 보여드렸다시피 버전이 3.03으로 돼 있었거든요. 자, 일반 UQ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3.01이 최고 버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보시면 K401 UQK라고 또 되어 있죠. 예, UQK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해볼까요? 보시면 버전 3.03이라는 게 있어요. 2017년도에 나왔던 바이오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델을 정확한 명칭이 K401 UQK라는 말입니다. 예, 일단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현미경 화면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기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예. 보이시는 램 슬롯 있죠? 예. 램 슬롯 상에는 예, K401UQK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모델은 지금 그 K401UQK입니다. 많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 다운받았던 걸 예, 제가 압축을 미리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일단 좀 백업을, 원본을 백업을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고 버전입니다. 이두 개의 지금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지금 8메가고 하나는 지금 6메가짜리입니다. 이 사이즈가 달라요. 예.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조사에서 이 홈페이지에서 이 원본 전체 파일을 다 이렇게 공개를 안 합니다. 예, 지금 이두 파일을 비교해 보시면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전히 다르죠.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뒷부분만 됩니다. 근데 롬라이트 기계로 그 라이팅을 하시려면 전체 파일이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수리할 때 바이오스를 반드시 백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일단 화면이 떴습니다. 예, 제가 F2번을 눌러서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아까 버전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예, 3.03 버전이고, 예, 이제 어드밴스드 모드로 한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예, 항목에서 시큐어 부트 부분 예, 들어갔습니다. 항목이 예, 변경이 됐습니다. 예, 보시면 시큐어 부트에서 not activity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예,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이제 USB를 예, 꽂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일단 저장을 좀 하고요. 로고가 떴습니다. 예. 유의아파이 방식의 USB 디스크를 넣었기 때문에 예, 잠깐 그 메시지가 나오고요. 예. 정상적으로 부팅이 예,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이 상태대로라면 이제 윈도우 설치만 하면 예, 끝이 나겠습니다. 예,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시큐어 부트 항목에서 그 키가 예, 잠겨 버려서 이제 그 편집 그 바이오스 항목을 변경을 못 하는 경우 예, 그 어드민 그 패스워드를 아마 걸어 놓으셨던 것 같은데 해제가 힘든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리셋을 할수 있는 게 있으면 가장 좋긴 좋은데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해제가 되어 있는 바이오스를 덮어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끔씩 가다 이제 다른 기종들 중에 보면은 이제 따로 별도의 그 시큐어 칩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이 방법도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바이오스 항목 변경이 안 되는 예, 노트북을 한번 예, 수리를 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